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 정리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아마 이제 각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들도 연말 자료 다 써놓고 이제 그 사이에 못 간 휴가들을 열심히 가는 모양입니다. 리포트가 많이 안 올라오네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 골라봤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삼성전자를 탐방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오늘 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 전에 한번 가서 저기 그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싱가포르와 기저효과 신호 이렇게 했는데 싱가포르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스몰 오픈 컨트리예요. 이제 대외 개방도가 높은 그렇죠 그쪽인데 이쪽에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좋은 신호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어제 다 보셨겠지만 제주항공하고 이스타항공이 합병을 하는 일들이 있었죠. 항공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저가 항공사들이 좀 난립한 건 사실입니다. 이 뭐 저가 항공이야. 한 2시간 정도의 비행만 하게 되면 무조건 이익이 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 여행도 일본 쪽으로 잘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저기 그 리포트가 시장적으로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탐방 뭐 노트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예, 탐방 이전 기준으로 2019년 4분기 영업이익 추전치는 전사 기준으로 6조 6천, 그렇죠? 뭐 시장 컨센서스하고 동일한 수준이고요. 부문별 영업이익 추정치는 반도체가 2조 9천, 디스플레이가 0.6조 원, 그러니까 6천억, 그 다음에 가전 쪽이 7천억, 휴대폰 모바일 쪽이 인터넷 모바일이죠. 2조 3천 이렇게 그 됐었고요. 부분별로 좀 재평가를 해보면 반도체가 2조 9천인데 소폭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낸드의 비트크로스가 기존 추정치로 이 분기별 대비해서 3%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좀 상향 조정이 돼 있고 파운드리 쪽에서 12인치 가동률이 100%에 근접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비트크로스로 가면 이제 상위에 있는 저기 그 이 버전하고 하위에 있는 버전하고 이제 가격이 그 뒤집어지는 거 이걸 비트크로스라고 하죠. 자, 낸드 쪽에서의 경우에는 재고 수준이 4주 미만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생산되는 물량이 순조롭게 출하되면 이것도 이 비트크로스에서 업사이드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 그렇죠? 다른 낸드 공급사 대비해서 전반적인 톤이 긍정적인데 4분기에 삼성전자 휴대폰의 인하우스 쪽으로 가는 거 하고 엔터프라이즈하고 데이터 센터형 출하가 견조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 감소하는 걸 추정했는데 어허 그렇네요. 카메라 이미지 센서의 출하와 가격 조건이 양호해서 정전 추정치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분기 반도체 쪽의 영업이익은 3분기 수준에 근접해서 소폭 상향 여지가 있다. 지금 이제 3분기에는 3조 50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2조 9천 잡고 있으니까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는 6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 디스플레이 쪽은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가전 부분에서는 7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한 천억이나 2천억 정도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휴대폰은 2조 3천 하는데 추정치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4분기 전사 영업이익의 방향성은 반도체와 가전 쪽에서 상향 조정되고 디스플레이에서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조정을 감안할 때 종전 추정치인 6조 5천에서 6조 6천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요, 한번 다시 가서 점검을 해봐도 이게 뭐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 다녀왔는데 크게 변화는 없고 일단 반도체하고 가전 쪽이 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